2022년 5월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돌아간다. 2010년 3월 일본에 와서 12년 만이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다. 일본에 사는 게 좋기도 하다. 이미 귀국이라는 선택을 한 지금도 일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한국에 갔다 온 것은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됐다. 일상생활의 변화는 생각과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생의 의미가 흐릿해져 왔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극복하기 위해 영상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영상의 촬영과 편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겨보기도 했다. 이 모든 노력은 다행히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좋은 시간과 기분, 경험을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의 새로운 길을 위한 힌트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멈춘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편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았다. 큰 변화와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했다. 일본에 남는 것과 한국에 돌아가는 두 가지 선택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고 언제나처럼 덜 후회할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 이미 몇 주째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보낼 짐도 많고 처리할 서류도 많고 정리할 마음도 많다. 하지만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고 주말에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있다. 떠나는 슬픔도 새로운 시작의 기대도 아직은 크지 않다. 한국에 돌아가면 분명 역향수병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해 지금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하면서 일본에서의 마지막 몸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봄은 내가 일본에 살면서 보내는 마지막 봄이다. 많은 봄을 보내면서 느꼈던 감정과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지나온 그 모든 봄들처럼 느끼고 싶다. 일상의 선물처럼 찾아오는 기쁨으로 마지막 봄을 느끼고 싶다.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로 꽃잎이 떨어지기 하루 전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벚꽃을 구경했다. 그 자리 그대로 매년 봄이 되면 찾아와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내가 없는 내년에도 벚꽃은 피고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다. 나는 오늘을 기억하며 설렜던 어느 봄날을 추억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봄, 마지막 벚꽃이 지나가고 있다.